새벽 1시 38분입니다. 저는 지금 비엔젯을 타고 슈코옥으로 갑니다. 여기 여기는 소문이라는 곳이에요. 거품이 가득입니다. 제 머리 너무 어색하죠? 저도 아직은 어색합니다. 이제 방에 Met him on a sunny day in late July and everything turned upside down. Almost lost track of time as weeks went by. I couldn't get him off my mind. I told him I want that great love, like standing in the middle of a bonfire. Don't know how you got there, but you hold tight, knowing that you can't get burned. Just tell me how you lost track of everything but each other. Honestly, don't tell me how we messed up, drifting away from each other. Didn't want to let you go. 내가 아주 아주 큽니다. 저 뒤에 장식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건 캐노피인가? 이 밖에 이렇게 테라스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방갈로 룸을 예약을 했거든요. 이런 자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속삭이게 되네요. 잠을 못 자서 이거 먹고 한숨 자고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 하락. Thank you. 이제 음식을 시켜서 좀 먹으려고 합니다. 아, 피자랑 이거는 반미인데 반미 시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짠! 머리가 많이 노래서 저도 아직 적응이 좀 덜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백금발을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기 전에 백금발을 도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행 가기 3일 전에 탈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탈색을 두 번을 했는데 머리가 완전히 무슨 맥주로 염색한 것 마냥 맥주 색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해서 이틀 뒤에 한 번 더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총 세 번 탈색을 했는데 세 번 탈색을 해서 지금 이 머리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백금발이 되려면 한두 번은 더 탈색을 하고 그 위에다 애쉬를 입혀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머리를 이렇게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